간질간질하게 함색으로 우리의 귀를 아주 간질간질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맞습니다. 컬투쇼 선정 대한민국 고막남친 랭킹 1위에 빛나는 바로 앞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10cm 권정열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일단 컬투, 목격담. 예, 컬투쇼에 권정열 씨가 꽤 오랜만에 나오십니다. 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권정열 씨는 거의 컬투쇼 패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나오실 때마다 네, 나오시고 무조건 나와야 되고 좀 놀랐어요. 충격 받았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2년이나 나왔대요. 그러니까 꽤 오랜만에 나오셨죠. 네. 그렇게. 왜 2년 만에. 왜 그러신 거죠? 아, 제가 자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더 자주 들어보니까 나오겠습니다. 더 자주. 네. 네. 제작진이 애타게 구애를 계속했대요. 나와달라고. 근데 어찌나 바쁜지. 바쁘셨나봐. 네. 바쁘게 나와주신 그건 거. 맞는데 그래도 컬투쇼는 와야 되는데. 예. 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루 2시간 빼기가 힘들 정도로 바쁘신. 2시간까지는 아닐 텐데. 없네. 1시간인데. 1시간이죠. 근데 왔다 갔다 시간까지 포함하면 딱 2시간. 그렇죠. 그럼 2시간인데 예. 네. 자주 오겠습니다. 아 그래서 1시간을 원탑으로 좀 원하시는 것 같아갖고 오늘은 1시간 10cm 특집입니다. 와. 다른 가수랑 같이 불러서 여태까지 안 나오신 건가요? 처음인 것 같아요 혼자.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 아 이제는 누구와 같이 목소리 섞기가. 그러면은 2년 뒤에 또 뵙겠습니다. 좋네요. 아 나 이거 몰랐네. 자 오늘 오후 6시에 우리 10cm 권정열 씨의 새 음원이 발매가 되신다고 합니다. 네. 와 음원 시장을 또 딱 씹어 먹겠구만. 예, 어떤 노래입니까? 아 제목은 소년이라는 곡이고요. 소년.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좀 재밌는데 그 제가 아예 세 곡을 묶었어요. 세 곡을 묶었다는 게 무슨 얘기지? 네, 이제 청춘 약간 트릴로지라고 그래서 작년에 냈던 그라데이션 그리고 올해 냈던 부동의 첫사랑 그 다음에 이제 소년이 그 트릴로지의 마지막이 네, 그래서 약간 주제는 똑같아요. 첫사랑 그리고 짝사랑. 첫사랑 짝사랑. 네, 끝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엔딩? 이게 뭐 스토리가 이어진다기보다는 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세 번째 곡이 될 만한 거는 앞에 두 곡 또 이 노래로 다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본인의 첫사랑에 대한 얘기입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어떤 저의 에피소드를 넣었다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저도 또 첫사랑 짝사랑 또 전문가로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죠 노래. 네네. 됐구나. 일단 가사가 살짝 공개가 됐대요. 네. 했는데 가사 내용을 보자면 삐뚤어지고 못생긴 그 안경은 다시 봐도 참 볼품없군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소년이라는 노래는 약간 이렇게 노래를 써본 적은 없는데 약간 제가 마치 타임리프를 해서 과거로 가서 과거로 간 거예요. 그때 저를 만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 같은 것들을 담았어요. 소년의 권정열을 만나고 네. 아무래도 안경 얘기도 나오고 재밌는 컨셉이다. 안경 쓰신 지가 그럼 꽤 오래되셨나 봐요. 오래됐죠.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썼으니까 책을 되게 열심히 봤나 봐요, 그죠? 그랬던 것 같진 않은데 네. 그 안경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자기가 딱 써보고 안경 쓰는 게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아름다운 안경을 이 20살 때 많이 쓰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저도 오늘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안경. 저도 사실. 차라리 내게 난 알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권정열 씨는 이거 초보예요. 안경 알리는 건 초보고 나중에 의미 없다는 걸 알고 다 빼게 됩니다. 와 그러면은 이게 그냥 그리고 다녀도 사실 무방하다 할 네. 정도로. 만약에 안경 문신으로 된다면 저도 생각은 있는데. 아니 그 가수가 그러고 다니면 안 되죠. 좀 그래. 우리 개그맨들이야 뭐 그렇다고 쳐도. 자 소년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소년이란 동명의 제목이 여태까지 없었나? 우리 가요에 소년은 있었는데 소녀. 그쵸 그쵸. 소년. 제가 찾았을 때 있었던 것 같긴 한. 소년이라는 소년. 예, 확 떨어지진 않는데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동명의 제목의 그 노래가 있더라도 권정열이 낸 소년이 그 노래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러니까 유일한 노래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 자 부동의 첫사랑 노래 커버 챌린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네. 바로 누구누구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많아요. 전에 냈던 곡입니다. 부동의 네. 첫사랑. 부동산의 네. 첫사랑 아니에요. 부동의 첫사랑. 네.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었. 부동액 첫사랑. 부동액. 네. 뭐 있었지? 부동액. 많았는데 네. 네. 부동산이 아무래도 제일 좀
그 입에 잘 붙었었고 그렇죠. 사람들 관심도 많고 네. 아 부동산에서도 첫사랑을 만날 수 있죠. 그럼요. 예, 예. 중개사분이랑 만났던 거고. 어, 그렇게 생각했나요? 예. 저는 부동산 첫사랑은 내가 가졌던 집 중에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던. 아, 그 집을 부동산에서 내 사랑. 역시 욕망 있는 이 집은 친구. 나의 첫사랑일 정도로. 예. 욕망 있는 친구로 다르게 해석되는군요. 그 노래 커버를 진짜 네.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네, 부탁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읽어 보면 에릭남, 폴킴, 멜로망스, 김민석, 멜로망스, 김민석, 이승윤, 오. 미노이, 카더가든, 오. 데이식스, 영케이, 몬스타엑스, 기현, 김재환, 루시님, 하현상님 등 와. 있었네요. 어마어마한 이 라인업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다 친하신 분들이에요? 어 이걸로 친해진 분들도 계시고요. 아 부탁을 어, 하면서 네, 네. 그래서 네. 친했던 친구도 있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또 이제 저분들이 낼 때 또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열심히 이제 이래,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갚고 있죠. 아. 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좀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죠. 소년도 좀 해주시면 네네, 좋겠다, 소년도. 그죠? 제가 아직 네. 부탁은 안 드렸는데, 네 부탁드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컬투쇼도 아티스트들이 참 많이 듣는 아티스트 컬투쇼 아,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라이브를 6시에 공개가 되지만 오늘 라이브를 오늘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어, 해야죠. 귀호강하겠다, 귀호강하겠다. 역시 컬투쇼를 위해서 라이브를 지금 공개해 주시죠. 아, 네. 바로요. 아 정렬 씨는 준비됐을 수 있지만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아직 정렬하세요 마음. 네네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자 소년이란 노래입니다. 예 오늘 첫 공개 네. 오늘 6시에 되는 음원의 선공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약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소년 같아요. 아 지금도 네. 소년 같아. 네. 예전에 봤을 때도 그랬고 그냥 계속 소년 같아. 예. 중학생 같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옷 브랜드 나랑 똑같은 거 입었는데 왜 나만 이러냐? 어린 왕자 같아요. 부산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자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들 하셔갖고요. 자 박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소년. 잘 지냈나요? 오랜만이죠. 딱히 건넬 말은 없어도 비뚤어지고 못생긴 그 안경은 아직까지도 볼품없군요. 예쁜 그 애는 너의 진심을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조각난 채로 버려둔 몸이지만 아직까지도 반짝이니까 초라했던 인사도 어설픈 사랑 노래도 밤새 중얼거렸겠지. 세상이 무너지고 끝날 것만 같아도 건강하고 웃고 사랑하고 그대로 찬란하게 있어줘. 예뻤던 소년의 마음 뻔한 노래 속에는 그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서 밤새 적었던 구겨진 편지 속에 그 눈물조차 멎었다니까. 잔인했던 거울 속 바보 같은 누구보다 미워했겠지만 눈을 떠 멋진 밤이 펼쳐지고 있어 세상이 무너지고 끝.
그대로 찬란하게 있어준 예뻤던 소년의 마음 그렇게 아픈 말들로 그 밤을 세우지 마 언제나 사랑해준 너만은 따뜻하게 안아준 예뻤던 소년의 마음 잘 지내줘요 울지 말아요 언젠가에 너는 반짝 빛나 감사합니다. 야, 그러니까 너는 나는 좀 약간 울컥했어. 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소년의 시절도 생각을 하면서 태균이 어린 시절 생각한 거야. 근데 아 울컥한 거야 갑자기. 아 이게 그리고 노래를 약간 진짜 소년처럼 어. 그 느낌을 가지고 불러주시고 하니까 어. 노래 라이브 진짜 최고다. 예, 아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이 노래가 세상에 선보이는 첫 라이브잖아요. 와, 이제 MR이지만 네, 첫 라이브죠. 그러니까 첫 라이브. 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 번. 감사합니다. 네. 아, 들으시고 여러분들 문자를 반응을 좀 보내시고 제가 그 가사 중에 이제 네. 여러 번 반복되는 가사 중에 그거 너무 좋았어요. 그대로 찬란하게 있어줘. 아 감사합니다. 예뻤던 소년의 마음. 네. 아 그게 너무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대로 정말 찬란하게 그대로 있어줘라. 어 저도 울 뻔해서 근데. 네, 그렇죠. 컬트쇼라서 첫 라이브고 또 컬트쇼잖아요. 잘 참았는데 이게 저한테도 약간 이렇게 계속 와닿는 가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 그대로 찬란하게 있어줘라. 그다음 그렇게 예쁜 너의 찬란한 모습 그대로. 자기한테 쓴 얘기라 또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또 들으면서 이 드럼 치는 이게 약간 소년이 북 치는 소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그 소년이 북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음부터 의도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흠보다 해몽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생각도 못해요. 소년이 이렇게 북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 녹음하면서 드럼 치는 친구가 아 쟤는 왜 자꾸 저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의미가 있었군요. 그 진짜 딱 그런 생각이 딱 났어요 저는. 함영진 씨께서 이게 감상평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눈 많이 오는데 정렬님 덕분에 제설 작업 안 해도 되겠어요. 농내도가. 아, 눈이 녹아. 감사합니다. 노래로 제설 작업을 하셨네요. 요새 눈이 오네요. 이거 엄청난 표현인데. 김희슬 씨 것도 하나 읽어주시죠. 네. 원정렬님 노래 부르실 때 누가 구멍난 박스에 넣어놔서 그 안에서 부르는 것 같아요. 아 울림이 진짜 깊고 웅장해요. 진짜 음색이 사기라고. 감사합니다. 이거 표현들이 그냥 장난 아니네요. 오늘 저도 잠깐 오해했어요. 가둬놓고 계속 부르게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건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인지. 감금 라이브인 줄 알고. 감금 라이브 네.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유은영 씨가 아이고. 아이고 유부남이 나를 꼬시네. 여럿 있죠. 예, 외모만 네. 보면 뭐 결혼했다고 누가 봐요, 그죠? 네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진짜 소년 같아. 네. 최진우님께서 저 권정열님처럼 우수에 찬 미소년 머리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미용실 어디 다녀요? 어려 보이는 그 머리 나도 하고 싶다라고. 어디 샵은 어딘가요? 저 압구정 아 어디지? 압구정인가요? 네, 예, 압구정입니다. 예. 저도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같은 샵 다니는 연예인 누가 있습니까? 제가 다니는 데는 모델분들 많이 다니는 모델이 많이 다니는 네. 예, 모델 다니는 데로 일부러 장윤주 누나도 다녔던 거 장윤주 씨도 다니시고 자 압구정동에 어딘가에 샵을 네, 한번 뒤져보십시오 네. 예, 예. 아 8384님 권정열님 닥터 슬럼프 주인공 아리를 닮았어요 이 얘기는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네.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안경이 얼 동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머리도 좀 길고. 네. 방효빈님께서 계속 살 빼고 계시는 건가요? 얼굴 소매를 댈 듯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렇죠. 저 콘서트 때 또는 그리고 발매 때는 제가 관리를 해서 네, 좀 많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뭐 잘 안 드세요? 좀 덜 먹기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해서. 열심히 네. 운동은 무슨 운동? 헬스. 아 헬스 하세요? 아 그러면 헬스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하게는 2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슝!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ool. Yo. 자, 특별 초대석 14시 권정열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예. 그래갖고 헬스클럽에서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하십니까? 이제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진짜 잘 소질이 없고 잘 못해서 네. 시키는 대로만 선생님이 PT를 계셔서 네. 하시는구나.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PT쌤이 네 진짜로 예. 선생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 그래요? 아. 3대 몇 치는지 좀 이게 그런 거 몰라요 저. 아 그래요? 네. 벤치프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합쳐서 헤드리프트랑 스쿼트랑 되게, 합쳐서 되게 적게 들 아 빈봉 운동하시네. 거의 뭐 재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긴 뭐 권정열 씨가 막 근육질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그치 그것도 이상해요. 잘 생기지도 않던데. 아 그래요? 예 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네 한재현 님께서 거기도 헬스장 빌런들 있으신가요? 저희 동네는 신음소리 내는 빌런 있어요. 집중이 안 돼요 라고. 아 네 전 그게 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저희... 빈봉을 들면서 신음을 내세요? 이렇게 분홍색 아령 드시면서 아 이렇게 아 분홍색 아령은 졸업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다행. 한참이시네요. 네. 와 자 문자 하나가 왔는데 네. 이거 정열 씨께서 하나 읽어주실래요? 아 네 이번 10cm 신곡 뮤비 촬영 때 참여했던 아역 배우 이사랑 아빠입니다. 권정님 촬영 때 커피차도 보내주시고 이번 달에 콘서트에 아역들 초대도 해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찐팬입니다. 참고로 태균 형님 냉장고 가지고 싶습니다. 제발 이러고. 갑자기 나한테 목표는 마지막 줄에 있었죠. 7811님이신데 아 뮤비에 출연했던 이사랑 씨 양 네, 아빠 네, 네. 몇 살이에요 이사랑 님? 다 거의 초등학 그 저학년 정도 나이 때예요. 그래서 소년에 출연했던 이번에. 아, 제 이사랑님이 어느 배역인지 정확히 지금 매칭이 안 되는데 그 이렇게 무리가 있어요. 남자 친구들은 약간 밴드 멤버로 나온 친구도 있고 여자 친구들은 또 약간 그 주인공분 또 친구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아, 이사랑님 다 초대했구나 또 공연장에. 그렇죠. 아무래도 출연자들이다 보니까 아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 소년 그 출연하신. 네 친구죠. 네 마침 공연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우리 권정열 씨께서 1월 27일 28일 이틀간 와 그 체조하는 경기장에서 네. 그 엄청난 크기의 체조하는 경기장에서 이틀간 공연을 엽니다. 야. 감사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뭐 손에 꼽히는 분들만 갈 수 있다는 그 체조하시는 그러니까 이미 근데 10년 전에 인디밴드 네. 최초로 최조 경기장에 입성을 했다라는 대기록이 네, 그때도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기억이지만 이제 너무 데뷔 초이기도 했고 네. 저도 준비가 많이 안 돼서 되게 아쉬운 공연이고 와, 지금이랑 네, 규모도 좀 다르게 했었어가지고 와, 근데 와. 지금 심지어 무대와 관객석을 360도로 다 쓴다는 거지. 네 그렇죠. 네, 무대가 중간에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계속 도시면서 불러주시긴 하셔야겠다. 왜 그러냐면 네. 이쪽 분은 뒤통수를 봤다가 또 뒤통수를 보고 하니까 이렇게 돌면서 불러주시죠. 회전 무대인가요? 이렇게 돌아가. 회전 무대도 있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이 돌아야죠. 네. 예, 아. 예, 예.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눈 서운하지 않게. 그럼요. 네. 네네. 이렇게 360도 무대를 쓰신 분이 이제 아이유, 임영웅 씨, 와. 그리고 권정열 씨. 와. 와. 좌석이 무려 2만석. 2만석. 몇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네. 여기 자리 있어요, 여러분. 네. 네네. 네. 보세요. 조금 더 그지같이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있는데 제가 중간에 무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연장은 중간에 무대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잘 보입니다. 아. 네. 10cm 공연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아주 훨씬 많이 재밌습니다. 조금 더 많이 아주 조금 더 더요? 예, 좀 더 간절하게. 어느 정도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도계자를 하시고 도계자 할까요? 아니 아닙니다. 야 콘서트 그러면 내용도 조금 이렇게 스포를 해주시면 예, 매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선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 대표곡들이 생각보다 제가 되게 많아요. 너무 많죠. 아, 너무 많지. 네, 그래서 그 노래들을 또 라이브적으로 또 편곡된 버전들의 곡들을 듣는 재미가 또 있으시고 10cm 공연의 장점은 제가 싱어송라이터다 보니까 곡들의 감성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막 되게 슬픈 노래도 있었다가 되게 행복했다가 약간 막 치명적인 느낌도 있었다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는 돈을 진짜 안 아낍니다. 예. 네, 그래서 오시면 재밌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히트곡 중에 그냥 불렀을 때 편곡해서 불렀을 때 가장 반응이 좋은 곡은 어떤 곡으로? 막 따라하고 막 난리 나는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콘서트 같은 곡이 따라하기도 좋고 그렇죠. 많이 사랑받은 곡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그라데이션이라는 곡이 그렇죠. 예, 콘서트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라이브를 좀 하나 해주실 텐데. 네. 오늘은 어떤 곡? 장희진 씨께서 10cm 그라데이션 라이브 해주시면 저 쓰러질 겁니다. 하셨네요. 쓰러진 사진 꼭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희진 씨 쓰러뜨릴 건가요?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라데이션! 네. 너무 기대됩니다. 와. 아니, 그럼 그라데이션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소년을 해주셨고 그라데이션을 하니까 청춘 3부작을 쭉 이어서 있다가 그럼 하나를 더 부동의 네. 첫사랑으로 이어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요? 와 나가신 김에 그냥 이어서 쭉 오늘 콘서트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여기서 그럴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그라데이션 박수를 청해드릴게요.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라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말도 못해 터지고 있어 내 길은 말을 걸어봐야 마음에 안 들어 내게 불러주기엔 좀 어려워서 나름 며칠 밤을 세워 연습했지만 내게 들려주기엔 무린 것 같아 너는 번질수록 진해져가고 나의 밤은 좀 더 길고 외롭지만 하루 종일 떠오르는 너의 얼굴은 방을 가득 채워 무지개같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바람을 맞고 빗물에 젖어 나의 색감도 흐려지겠지만 너는 항상 빛에 반짝일 테니까 멋진 말들을 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림이 되겠지만 달콤한 색감은 감추지 못해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말을 걸어봐야지 그냥 이 노래가 어떨까 싶어 감사합니다. 이야, 이어서 바로 간다는데요? 아니 아니야, 그냥 우리 멘트 끼어들지 말자고 콘서트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알아서 하라죠.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 분들 잘 보이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 분들도 잘 보이시죠? 고맙습니다. 뒤에도 봐주세요. 360도인데 두 분 잘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그라데이션 들려드렸고요. 청춘 3부작 중에 지금 소년과 그리고 이제 그라데이션 들려드렸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곡인 부동의 첫사랑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인공은 아니었지. 누구의 시점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친구 삼이라거나 이름 없는 역할 뿐. 너에게는 알 수 없는 멋진 향기가 났었지.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을 대사한 줄 없지만 말하고 싶었는데 창가에 비친 너의 얼굴은 나만을 위한 등장이었는지 단 한 번의 명장면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 소리쳐 이름을 불러볼까. 한 시간쯤은 기억해줄까. 뒤를 돌아봐 주었지만 너의 미소는 내게 와주지 않았지. 다음 편이 기대되지 않는 예상 가능한 엔딩만 남은 로맨스도 뭣도 아닌 나의 부동의 첫사랑. 감사합니다. 마음이란 왜 감출 수가 없는지. 나는 바보 같은 말투로 대본에도 없었던 고백을 해버렸지. 대답이 없는 너의 표정은 누구를 위한 연출이었는지. 웃기라도 해준다면 이상한 애가 돼도 좋은데. 소리쳐 이름을 불러볼까. 30분쯤은 기억해줄까. 뒤를 돌아봐 주었지만 너의 미소는 내게 와주지 않았지. 다음 편이 기대되지 않는 예상 가능 없었지만 너를 향한 노래가 생겼어. 이젠 웃으며 부를 수 있어. 그저 흐릿한 조명처럼 너의 미소를 빛내줄 수만 있다면 예고편이 공개되지 않고 뻔한 엔딩도 맺지 못했지만 나의 마음속 언제나 항상 빛나고 있는 부동의 첫사랑. 야. 아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노래 몇 곡 불렀는데도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와. 콘서트 때 2만 석을 가득 채우면 또 어떻게
야, 이거 제가 봤을 때 더 큰 데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 아직 매진이 예. 안 됐는데요? 일단 알아보기만 하는 거죠. 아, 예, 예. 부동산도 그렇게 보고 다니잖아요. 예, 예. 부동산 아, 콘서트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어, 기절 인증샷 도착했습니다. 와, 와. 물러 좀 쓰러진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 성인데 그죠? 예, 네. 0985님 정렬 씨 노래 듣다가 쓰러졌어요. 와. 종량제 봉투를 뒤집어 쓴 채 네. 얼굴 공개는 안 되니까 디테일까지. 예예예. 아 이거 4846님도 기절 인증샷 보내요라고 또 차 안에서 기절은. 아유 그냥 차에서 듣다가. 아 운전. 이번은 아, 그냥 아, 뒤에서 자는 사람을 아, 찍은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오 계속 옵니다 기절 인증샷이. 네. 1511님 와 그라데이션 듣다가 차에서 쓰러졌어요. 짱짱맨 책임져요라고. 어우 이분은 아예 지금 야. 이분은 눈을 뒤집어 깠어요 지금. 그냥 네, 돌아갔어요. 연기가. 어, 와. 이분 사진이 안 올라. 와. 어 이렇게 크게 잡아주면 무서워요. 아, 아예 뒤집어 까지셨네요. 아, 이분들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이 거의 90%고 10%는 냉장고의 욕심이 있어. 아, 아 내가 또 개. 네, 지나치게 감사하고 있어요. 네, 물론 감사하지만. 네. 그 제가 예매 사이트를 지금 잠깐 들어가 봤거든요. 네. 아까랑 지금이랑 세 계단이 올라갔어요. 우와. 아니 저기 우리 10cm 콘서트. 순위가요? 네 순위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예예. 예, 예, 예. 예. 와 역시 컬투쇼의 힘이 좀. 역시 컬투쇼의 힘. 27, 28 이제 몇 장 안 남았다니까 그죠? 네. 빨리 예매하시고 네. 공연을 27, 28 꼭 가서 행복하게 공연을 보시고. 네네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그, 저도 옆에서 노래 들으면서 그 현장에 나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보세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예매하면 되죠 뭐. 예예. 예. 최종임 씨께서 방송은 둘이 할 테니까 지금 예매하세요. 최종임 씨께서 1년 동안 멈춰 있던 음원 사이트 유료 가입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고 노래 왜 이렇게 좋아요라고. 아, 진짜. 네. 7097님 노래 부르면서 슬쩍슬쩍 웃지 좀 마요. 설레어서 집에 못 가겠네 진짜. 아이고 네네. 감사합니다. 이소가 아주 네. 100만 불짜리 아주.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방청객 여러분? 아 이분이 7097이라고. 아유. 바로 앞에서 슬쩍슬쩍 웃으니까 집에 못 가겠네. 아 부산에서 네. 오셨대요. 자 마이크 한번 드려볼까요? 예. 내일 가셔도 되긴 해요. 어때요?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데 미소까지 딱 지어주니까 어떤 기분이에요? 아니 부산에는 저렇게 생긴 사람 없거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에이 진짜예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알겠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지금 그 멘트에 냉장고가 몇 프로 섞여 있나요 지금? 아니에요 냉장고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예 예. 드리지 않겠습니다. 행복하게 오늘 또 표정이 바뀌셨는데 지금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자 4457님 옛날에 페스티벌 가서 다른 관객분들이랑 10cm 노래를 따라 불렀는데 음정 안 맞다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셔서 상처받았었어요. 10cm 초창기였을 때여서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고 했는데 너무 잘 되셔서 제가 팬이 됐어요. 크크크크크. 어? 다시 한번 10cm 공연 가서 노래 따라 부르고 싶어요. 이젠 혼나지 않게 연습 많이 하고 갈게요. 아 관객들 혼을 내는구나. 네? 튜너로 이렇게 아예 맞춰서 하세요? 관객분들 이렇게. 저 나열의 25번 노래하지 마세요. 플랫되시면 자꾸 플랫되세요. 자꾸 플랫되 부르지 마세요. 네, 저희가 그때 좀 이렇게 그런 컨셉에 약간 좀 매몰돼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네. 할 말을 딱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고 싶었었던 거예요. 아, 약간 락스타. 네. 락스타. 사실 막 혼내고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유머러스하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긴 하지만 그 10cm 초기 때는 사실 같이 부르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사운드긴 했어요. 되게 되게 어쿠스틱이고 감상용 공연 감상용인데 하다. 너무 따라 부르는데 음이 안 맞고 막 이렇게 부르니까 되게 음이 안 맞다는 말은 아마 농담이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그래도 신경 쓰이죠, 그죠? 네, 사실 그런 거 아닌데. 근데 이분은 팬이 되셨다니까 너무 감사한 다행이네요. 그때 콘서트 제목이 뭐 권정열의 노래교실 이런 거였나요 혹시? 그런 것도 할 법했죠. 네네. 권정열의 튜닝. 튜닝. 예. 튜닝. 예. 강선영님 거 목격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 직접 읽어주시죠 우리죠. 네. 아 네. 목격담입니다. 친구가 부산 광안리에 사는데 바다를 돌며 엄마랑 운동 중에 어디서 야하게 노래 부르는 소리 가봤더니 세상에 권정열 씨가 버스킹하고 있더랍니다. 그걸 톡으로 받고 저도 구경 갔습니다. 진짜입니다. 광안리 오신 거 기억하시죠? 예. 네. 언제 기억나세요? 저 기억납니다. 왜냐면 그때도 체조 경기장 공연 때문에 간 거였거든요. 아 홍보차. 홍보차. 네. 그래서 아, 버스킹을 홍보로. 네. 그래서 광안리랑 해운대랑 해가지고 했었어요. 아 그 공연의 투어 부산 공연을 홍보하기 부산 위해서 네. 아 이거 좀 깜짝 놀랐네요. 서울의 체조 경기장 홍보를 부산 광안리 가서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쉽지 않은데. 저도 지금 말하면서도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해서.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네. 기억납니다. 되게 재밌는 공연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하나 더 읽어볼까요? 빨리. 네네 읽어주세요. 네. 1831님 권정열 씨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전 봉사 동아리 엔터렉트. 인터렉트. 아 죄송합니다.
인터랙트 소속이었고요. 정렬이가 공부도 잘하고 성격 좋은 친구였는데 가수가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공부를 잘했거든요. 진짜 잘했나 보다. 정렬이가 밴드부 보컬이었는데 축제 때 시즈곤을 불렀는데 대박 잘 불렀어요. 노래 잘 듣고 있어. 잘 살아라 라고 아예 연락이 잘 사세요. 예. 근데 그 이 봉사 동아리 인터랙트 소속이면 저의 라이벌입니다. 사실 저는 다른 동아리 봉사 동아리였어요. 아, 봉사도 라이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라이벌? 제 친구들이 봉사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싶었는데 저 인터랙트라는 동아리가 인기가 되게 많아서 되게 치열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는 어째 밴드부였으니까 안 했지만 제 친구들이 다 거기서 떨어져서 온 거예요. 떨어져서 다른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도 있어요, 그 동아리. 아니 그 인터랙트가 왜 유명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봉사를 막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모양이구나. 그런 봉사 시간 한두 시간 더 길다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아, 그런가? 네, 그래서 와, 873 기억이 납니다. 인터랙트에 잘생긴 친구들이 있는 거. 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랬겠지. 네. 제 친구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8733님 권정열 씨 연세대학교 근처 호프집에서 예전에 봤는데 해물파전 드시고 그 접시에 그대로 토하셔서 놀랐습니다. 아, 그럼 믹서기 역할 만한 거잖아요.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냉장고 때문에 하신 거. 아, 일부러 그냥 네. 없는 얘기를 하는 거. 저는 거겠죠. 토한 적 당연히 많은데 잘 못 마시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접시에 한 적은 예, 네. 그렇습니다. 연대 나오셔 갖고. 아, 네. 학벌도 좋고. 예, 예. 아, 우리 오늘 네. 이준원 PD도 연대 신방과. 아, 동창이네요. 왜 이렇게 학벌 사회죠? 그러니까. 네. 아, 그러니까 연대만 얘기한 건데 뭘 학벌 사회.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네.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8203님이 인터랙트는 타 학교랑 교류 겸 미팅을 많이 했었어요. 라이벌은 아마 RCY. RCY. 아하. 아. 아니 근데 저희 네. 저희도 꽤 약간 라이벌이라고 할 만큼 됐었는데 RCY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니야. 네. 아, 미팅을 많이 해갖고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갖고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예, 많았구나. 인기가 많았구나. 아, 그래서 그랬나 보구나. 미팅을 이렇게 한 번씩 딱 잡았나 봐요. 봉사 몇 시간 채우면 한 번. 봉사 시간 채우면 미팅을 기회를 주고. 예. 와. 또 노인재님께서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인재가 없는 모양이에요. 노인재님께서. 네. 노인재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대학생 딸이 10cm 공연 가고 싶다고 해서 생일 선물로 티켓 사줬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재밌고 기억에 남는 공연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저희가 기대해주세요. 오늘 저 2부 끝자락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좀 아쉬워서 3부 살짝 오프닝까지만 가서 여유 있게 인사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따 뵐게요. 우! 친구들 스타트 컬트쇼 3부의 문이 열렸네요. 아니 권정열 씨 아쉬워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일단 제작진 분들부터 아쉽다고 하니까. 최재훈 씨, 이재율 씨 안 모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아... 그냥 이렇게 두 시간.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막 너무 좋은 노래들 많아서 노래도 더 듣고 싶고 막 그래갖고 콘서트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예. 정말... 뭐 어떻게 합의가 되는 거면 조금 더 계시면. 누구랑 합의를? 예? 누구랑 합의를 봐요? 모르겠어요. 지금 문자창이 인터랙트 얘기로 가득해요. 아, 4679님 인터랙트에서 미팅 못한 1인. 아씨 그렇구나. 다들 그랬었구나. 바빴구나 인터랙트. 8023님 수학여행 때 몰래 술을 많이 먹는다고 술터렉트라고 불렸습니다. 각 학교마다 유명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이게 그냥 한 학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바람단 뭐 이런 거구나.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이구나. 아, 연합 이런 거구나. 2723님 인터렉트는 로터리 그룹에서 후원해서 지원이 빵빵합니다.
지역 그 로터리에서 후원하면 후원자가 있구나. 뒤에 예. 백을 두고 봉사하면 말도 안 되죠. 그러네. 그럼 든든한 봉사지. 누구라도 봉사하고 싶지. 나도 하고 싶지. 그러면. 와. 네. 야 그러면 이제 졸업하면 로터리에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 건가? 그것도 근데 수사칙을 좀 채워야 될 거예요. 아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자. 3257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컬투스 듣다가 딸이 콘서트 가고 싶대요. 안 된다고 하니 연세대를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오. 바로 티켓 끊습니다. 권영현 씨 딸을 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안 된다고 하니까 나 연세대 갈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야, 저 때도 좀 활동해 주시죠. 그럼 저도 야. 연대 갈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야, 권정철 씨 때문에 지금 얘가 연대를 못 간 거야. 아, 그때 활동했으면 네.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중퇴인가요? 저는 따지고 보면 이제 중퇴 고졸로 돼 있죠. 저도 네. 저도예요. 어 진짜요? 네, 저도 졸업 못했어요. 아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네. 왜 이렇게 연세대 발음 크게 하세요? 저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네. 나만 대졸이구나. 네 서울대 졸업입니다. 네. 중간에 서울, 네. 네. 한 글자 빠졌네. 아 명문대학교 서울대. 네. 자 7409님 전 반백년 살면서 콘서트 처음 가요. 막 급하게 지금 예매했어요. 오늘부터 가사 음정 트레이닝 들어갈게요.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인천에도 저렇게 잘생긴 사람 없음. 부산에도 없고 남자. 인천에도 없대요. 어디 출신이세요?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아 구미에 있나 보다. 어? 네. 잠깐만 구미면 아, 구미에 노래 잘하는 사람 맞네. 황치열 맞아요 맞아요. 황치열 씨 그리고 이선민 씨. 이선민 씨 구미니. 아 이선민 씨가. 아 맞아요. 맞아. 제가 요즘 구미 사투리 배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여로 끝나는 거요? 네, 네. 그거 배우고. 가수가 많아요. 거기 장우혁 씨도 거기 맞아요. 구미 출신. G.O.D 김태우 선배님. 아 그럼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네. 많아요 맞아요. 거기가 목청이 네. 그 곱창집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전자공단 때문에 그런지. 아 그래요? 목청이 다 좋지. 공단이 많아서 노래를 네. 잘하는 마이크 전자파랑 이렇게 잘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 그럼 이제 정재 씨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아, 아 네. 마지막으로 뭐 공연 홍보도 좀 더 해주시고 새로 음원 이제 6시 발표된 음원도 얘기해 주시고. 공연 홍보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뭐 1월 27일 28일에 콘서트 하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좀 이따 6시에 소년이라는 신곡이 발매됩니다.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왔단 말 다시 하지 않도록 굉장히 자주 나오겠습니다. 콜투쇼 많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소년 18년에서 지금 19년 차로 저희가 횟수가 넘어갔는데 10년 차에 나왔던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예, 이제 얼마 안 남네 20년 차가요. 그때 꼭 불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권정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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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